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두천 선생님이고요. 예, 네, 뭐 다들 뭐 대치동에 선생님들 화도 뭐 서울대가 많아갖고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제가 대치동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고등부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간만에 이제 1월부터 다시 중상부터 이제 수업을 한 번씩 이제 한반도부터 하고 있긴 한데요. 현재 저희 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과 학생이고요. 거의 다 선행 진도는 이제 미적분 예전 걸로는 미적분 2 바뀌는 걸로 미적분 정도 빼고는 다 확통까지 본 상태인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통만 한번 봤고요, 거의. 대부분의 과정들은 두세 번씩 최소한 본 학생들 위주로 진행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위주로 준비하고 있는 애들인 거고, 이제 세종과학고 준비하는 애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만 이제 문과인데, 이제 본인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진로가 이제 상정결이라서 아예 이제 대원외고 목표로 해서 들어오는 학생 한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약한 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화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현재 확통까지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확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은 이제 어느 정도 심화가 된 상태인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능 완성 거쳐서 수능이랑 이제 내신 심화까지 전부 다 해서 완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이게 레벨별로 반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높은 레벨 가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 많이 계시는데, 주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건, 이제 최대한 이제 학생 레벨에 맞춰서, 학생이 가서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춰서 이제 좀 반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 반에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애들이 선행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잘 까먹죠. 예, 배운 게 많다 보니까. 배운 게 적어야 덜 까먹을 텐데, 배운 게 많다 보니까 많이 까먹는 편인 거고, 그래서 이제 복습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 끝나고 10시 이후에 할때 이제 수업 관련된 거 남아서 복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예를 들면 지금 예정 과정으로 수투를 한다. 그러면 수원 복습을 한다든지, 수원을 한다. 수투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상하 복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복습 과정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주말에는 수업도 따로 통해서 1학년 과정만 따로 복습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주로 이제 복습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답을 구했는데 공부 좀 하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답은 잘 구하는데 답을 구하는 흐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누군가는 가장 빠른 루트로 쭉 가는 학생이 있고, 누군가는 빙빙 돌아서 가는 학생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왜 맞는지 알고 푸는 학생이 있고, 그냥 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으로 그냥 아, 맞겠지 하고 푸는 학생도 있고, 끝난 다음에 설명 물어보면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요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문제를 보고 얘는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하는 학생도 있고, 이 차이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되는 거냐면, 결국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얘네부터는 내신 5등급제니까 결국엔 일반고에서 1등급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1등급이 아니면 2등급 내에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큼 공부를 한다, 우리 저희 반 학생 정도 실력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일반고 가면은 1등급 아니면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을 벗어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1등급을 맞을 거냐 문제에서 상위 10% 된다는 건 생각보다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0% 된다는 건 현재 반에서 그래도 1, 2등 아니면 2, 3등 정도, 3등도 사실 불안하니까 주로 1, 2등 정도 보고 가는 건데, 현재도 1, 2등 정도는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1, 2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 볼 때, 내신 볼때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되고, 고민하면 안 되고, 헤매면 안 되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지 1등급이 나오고 있는 건데, 주로 저희 반 애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가 보다 보니까, 약간 가끔 수학 약한 애가 이제 선행진도 맞춰서 이제 입반 테스트 잘 봐서 따라왔을 때그 속도를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속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있어요, 내신에서. 그러면 걔네가 보기에는, 어머니도 보시기엔 다 비슷한 애들 보이지만은, 걔네가 실제로 고등학교 오면은 60점에서 100점 사이로 갈라지거든요, 쫙.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중학교 내신 유학 중에 쉽다 그랬을 때그 시간을 다 써서 시험 보는 학생이 있고요. 실제로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한 10분 만에 다 풀고 검토까지 다 해도 시간이 많이 남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엔 걔네가 고등학교 왔을 때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머님들 뭘 인지하고 계시냐면, 아, 100점 만점에 우리 애가 뭘 틀렸지? 여기에 꽂혀 계신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건뭘 틀렸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빨리 풀수 있는지가 결국에 같이 결정하는 거고, 뭘 틀렸지는 사실상 2등급이 한계예요. 반에서 8등, 9등 정도가 한계인 거고, 거기까지 맞으면 2등급이 나와요. 어차피 얘네는 내신에서 딱 등급만 나올 거니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애가 정말 1등급 목표인 건지,
아니면 2등급이 목표인 건지. 여기서 말하는 1등급 목표라는 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고, 생각보다 이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1등 맞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바뀌는 5등급제를 할지라도 상위 10%의 안정적으로 쭉 3년 내내 간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력을 만들 수 있을지를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 애들은 주로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좀만 고민하면 1등급 맞는 게 이동대로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자사고 계열 가서 2등급 내에 안정적으로 있으면, 1, 2등급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뭐 대학 갈때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인드의 입장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반 애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행을 많이 한거 아니고 경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종과학고 정도 한번 해보고 좋겠다 해서 이제 거기랑 이제 민사고 뭐 화나고 뭐 다양하게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 반이어서 일단 저희 반 구성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마쳐 반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반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저기 여기 네, 정확하고 명쾌한 개념 강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애들이 어설프게 외워요. 외울 때 이게 보면은 어머니 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거잖아요. 애들이 수학을 암기에서 풀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암기도 잘 못해요. 어설프게 외워요. 정확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최근에 고등학교 내신 문제 중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교과서에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은근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교과서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읽었는데 대충 읽으니까 본인 편하게 이해하니까, 본인 편하게 풀다 보니 막상 정확하게 개념 물어보면 당황하는 거거든요. 현재 최근에 서울대 입시가 면접이 그렇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올해 작년 같은 게 현재 대학교 1학년 기준으로 네, 분명히 수시에서 100% 뽑아야 되는데 그냥 이월시킨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미달인데 안 뽑으면 미달인 거죠. 사실상 미달시키는데 넘기는 이유가 면접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보냐면 아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선행할 때도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기를 조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제가 처음부터 다 가르치는 학생들 아니고 중간부터 가르치긴 하고 주로 이제 다 한 번씩 본 다음에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라서 저게 잘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뭘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목표가 2등급이다. 그럼 사실 상관없어요.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목표가 1등급이다. 그러면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식이 꽤 많거든요. 애들이 공식 잘 안 외워요. 문제는 외우는데 공식은 잘 안 외우거든요. 그 공식 관련된 증명 문제가 가끔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것도 잘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나 안 외우고 외우나 일단 상관없고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 경우의 수. 경우의 수 할 때 애들이 똑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요. 왜를 잘 설명 못하고. 그래서 이제 파트마다 다르긴 하는데 왜가 필요한 과목도 있고 아니면 파트가 있으니까 모든 과목에서 다 왜를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현재 이제 저는 중3에서 제일 많이 못하는 게 이제 경우의 수. 그러니까 왜가 잘 안 돼요. 답은 잘 찾는데 물어보면 헷갈려하니까 결국엔 시험 볼 때 괜히 두 배하고 괜히 나누기 2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계속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이제 줄 때도 그거 위주로 좀 더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은 안 헷갈리는데 다음 주는 헷갈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걔네들은 복습을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암기식이 아닌 걸 가르쳐야 된다 얘기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암기식이라는 게 문제를 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념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 안 외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는 외우는데 반대거든요. 개념은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제가 첫 1학년 수업 갔을 때 그 저희 교수님이 뭐라는 얘기냐면, 내가 수학을 안 외운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머리가 좋으니까 안 외워도 푸는데 아무 시장이 없으니까. 근데 대학 수학 공부하면 망한다 그러거든요. 일단 외워라.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생각보다 애들이 잘 안 외워요. 그래서 일반고 출신 애들이 뭘 문제냐면, 대학 가면은 이제 시험 볼 때 서술형 봐야 되는데 감점을 되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답은 맞는데 중간에가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답이 이제 답만 찾아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지 왜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 감점 당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시험 봤을 때 200점 만점에 190몇 점 받았는데 까여가지고, 저 일반고 출신이니까 쭉 까여서 130점 나왔어요. 근데 평균이 100이 안 돼요. 대부분 애들이 뭐냐면 못 푸는 게 아니고 풀었는데 다 까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면접에서 강화되고 있는 게 그냥 기초인 거예요. 결국 이제 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맞춰서 좀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중3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질문을 꼭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 질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질문할수록 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되게 내성적이어서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조금 친해져갖고 이제 계속 물어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얘기 안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그나마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푼거 보고 이제 다시 설명해 주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제 검사는 솔직히 이제 애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파악이 잘안 돼요. 왜냐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게 답질 보고 풀었는지 아닌지 파악이 잘안 돼요. 수학 못하는 애들이면 딱 티나는데,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것도 요령껏 쓰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 믿을 수는 없고, 그냥 주로 시험 본 거. 시험 본건딱그 시간 내에 푸는 거니까, 그거 맞춰서 이제가 착각하는 거 위주로 좀 보고, 네, 다시 설명해 주는 거 맞춰서 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당연히 수업은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다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가끔 이제 아파서 집에서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학원에 와서 봐야지 남아서 좀 뭐를 보고 이런 게좀 있다고 해서, 주로 이제 저거는 왜 하는 거냐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되게 그 필기하는 데 목숨 건 애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필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중요한 거 말고. 그 필기를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필기를 포인트만 적고, 잘 모르겠으면, 동영상 열면, 어차피 칠판 쭉 그대로 녹화하고 있으니까. 내가 공부한 게 있으면 금방 찾아요. 그럼 거기에 보고 다시 공부하는 게 낫지. 그 필기한다 쭉 쓰다 보면 결국엔 수업을 놓치거든요. 왜냐면 필기하는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제가 먼저 얘기한 게 포인트하고, 혹시라도 이제 불안하면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제가 정안 되면 그냥 휴대폰을 찍으라 그래요. 어차피 애들이 필기한 거 집에서 다시 안 봐요. 그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포인트 맞춰서 하고 복습하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라고 하고 있고요. 뭐 질문 같은 건 당연히 못 가능하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 수업은 저희가 미적분호원 심화를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이제 수능 내신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반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애들이 이제 딱 현재는 목표가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를 거의 다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게 푸냐, 못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접근하냐에 맞춰서 좀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맞춰서 진행할 거고, 현재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선행하면 제일 큰 문제 되는 게두 가지예요, 미적분원에선. 첫 번째가 개념 문제. 생각보다 잘 틀려요, 개념 문제. 얼마나 수학 잘해도 물어봐도 개념이 제일 헷갈린대요.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 파트가 이제 대학교 수학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엄밀하게 쓰지 않고, 적당히 정해놓고, 적당히 쓰다 보니까, 공부를 잘할수록 이게 싫은 거예요. 뭔가 적당하게 있는 게. 주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냥 먹어라 하면 먹고, 그냥 누워라 하면 눕고, 이런 애들이 잘해요.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이 여기서 되게 헷갈려, 개념 문제 볼 때. 거기에 좀 맞춰서, 이제 거기랑, 적분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계속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다 보니까 저기에 애들이 이제 풀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저기가 그동안 배운 수학 거의 다 써요. 그래서 저기에 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선행할 때는 어머님 아시잖아요. 어머님 많이 많이 보시면 쭉 보면은 애들이 앞에가 잘돼 있고 뒤가 잘안돼 있어요. 그 이유가 뒤에 가면 애들이 퍼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에서 진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면은 약간씩 밀려요, 진도가. 설명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럼 뒤에가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뒤에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이제 일반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제 다 봤으니까, 한 번씩 봤으니까 이제 적분 위주로 좀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진도로 원래 쭉 나가는 형태로 나가진 않을 거고요. 미분 나가고, 적분 나가고, 마지막에 극한 다시. 이제 극한 개념 문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서 순서 좀 바꿔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은 저희가 대수심화라고 나갈 건데, 왜 9월, 10월, 11월 있는데,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3 2학기 내신 대비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은 반들이 중3 2학기 내신 대비를 아예 안 하는 반들도 있어요. 뭐 하는 반도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는 건 내신 대비반을 듣냐 안 듣냐는 중요한 건 아닌데,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3학년 2학기 수학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헤매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3학년 2학기 약간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학원에서 그냥 수업 그냥 컬컬 따라가 보면은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은근 이게 고등학교가 쓰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애가 약하면 상관이 없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은근 쓰이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발목 잡힌 애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3 때 배웠던 거, 2학기 배우는 거, 거기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거기 조금 도형감이나 뭐 전반적인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거기 좀 신경 쓰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반은 내신 대비 때는 한 2주 정도 쉴 거고요.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중간고사 때 시험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안 보는 학교는 그 시기에 확통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할 거고, 그때는 이제 수강료 없이 그냥 무료로 이제 클리닉 수업 위주로 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이제 개별 진도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기간이 좀 9월부터 11월까지 길어지는 이유가 중간 내신 대비가 껴 들어가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 하긴 그렇고 하기도 그렇게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안 하는 학생들은 이제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현재 저희 반 학생들이 주로 확통
한 번밖에 안 보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과 5, 6월에 봤어요. 그 전에 본건 아니고, 아니면 선행하다 보면 뭐 확통이 중간에 잘안 끼어들어가잖아요. 타이밍상.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복습을 할 거고, 다른 거 원하는 애들은 이제 다른 거 있으면 복습을 할 거고, 현재 1학기도 저희가 지금도 내신 대비 기간이잖아요. 지금도 저희 반 애들은 내신 대비 안 하고 그냥 복습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 그냥 쭉 와서 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1월날 저희가 추가 수업이 있어요. 이제 특강처럼 운영하는 수업인 건데 이제 1월 오전에 이제 공통수업 1학년 과정만 복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쭉 해서 웬만큼 이제 애들이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시험부터 시험 범위 자체도 중간 기말 범위 맞춰서 시험을 볼 거라 실제 학교 시험처럼 봐서 대부분 학교가 똑같은 건 아닌데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렇게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난이도는 최대한 학교 시험 맞춰서 그냥 뭐 시험 문제도 어려운 문제 그냥 뭐 시험 문제 빼고 이러지 않고 일단 현재 느낌상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최대한 학교 시험 문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냥 늘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시험은 뭐 세하고다. 세하고 문제를 웬만하면 그대로 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시험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쉬운 문제가 나오는지 어려운 문제 나오는지 잘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쉬운 문제도 꽤 나오거든요. 하거든요, 내신인데. 근데 은근 또 틀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어려운 문제만 잘 푸다 보니까 가끔 틀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시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범위가 넓으면 생각보다 애들이 잘하는 중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습이 잘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서술형도 첨삭까지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강은 미적분 2인데 이거는 할지 말지 어머님들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추천드리는 건 여유 되시면 하시고 네. 지금 당장 뭐 미적분 1도 안 되는데 미적분 2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이게 보시면 원래는 9회를 하고 싶었는데 학사 일정 봤더니 9회까지 하면은 이제 방학이랑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8회를 줄였는데 해서 일단은 현재 목표는 이제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차 보시면 이제 일부러 8회차까지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미적분 2에서 양에서 조금 줄어든 양이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미적분 1에서 한 내용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미적분 2를 이제 주로 특강 깔때 12회까지 깔수 있어요. 12회까지 깐다는 건 뭐냐면 애들이 미적분 1도 완성이 잘안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적분 1과 미적분 2 겹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하거든요. 그걸 최소화해서 8회에 끝내다 보니까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주로 미적분 2에서 애들이 헤매는 건 적분 파트랑 삼과함수 파트, 크게 두 가지 파트니까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문제는 얘가 수능 볼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신도 3학년 거니까 3학년 내신은 이제 그 사진 가보면 아세요. 대충 가보면 내신 대비 준비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수시 준비하는 애들 위주로 빼놓고는 뭐 거의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1학년과는 다르게 그렇게 내신다는 게 빡센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개념 위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반은 뭐 기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할 거다 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강점을 주는 건 결국 이거죠. 길게 봤을 땐 요거죠. 처음 보는 문제를 풀수 있으면 좋은 거라서 저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애들한테 계속 이제,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게 이제, 7, 8식 강의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아닌 애들은 결국 남아서 보충해주긴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게 확 와닿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 문제 푸는 걸. 이제, 그거 조금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쭉 읽어보시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네, 개별 클리니컬 피드백인데, 요거가 이제, 어머니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저게, 정말 다양해요, 방법들이. 선생님이 뭐 해주시는 분도 있고, 조교생님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애들 다 남쳐 넘겨서, 이제, 추가 테스트, 복습 테스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애들마다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저 질문이죠. 그래서 남아서 질문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문제는 애들 보고는 저희만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로 이제 자율로 하긴 하는데, 일부 애들은 어머님 얘기해서 강제로 남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나중에 다니시면은 따로 얘기를 드리세요. 애가 자율하길 바라시는지, 강제성을 띄길 바라시는지 이제 물어본 다음에 이제 애한테는 이제 그냥 강제로 남아라 아니라 계속 정도 얘기, 이거는 이제 하고 있고, 네, 대부분 애들은 거의 자율성을 하고 있고요. 뭐 강제성 따라서 하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좀 약간 글씨 안 보이실 텐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놓은 내용이고요. 제가 붙은 자료 보시면은 이제 결국엔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고등학교 수학 내신이 안 나오는데 어머님들 왜안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래서 현재 고등학생들 주로 얘기할 때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아, 우리 애가 요거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고, 아마 글씨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거기 종이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거.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 요건데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중간고사를 잘 보고 기말을 못 보면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러세요. 수학 실력이 떨어졌나?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제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위가 안 맞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시고 내신 대비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건지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남들보다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파트가 약한 건지 보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파트가 약한 애들이 있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쭉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쭉못 보는 애들도 있고 쭉잘 보는 애들도 있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어머님들이 그냥 애가 아 공부를 하다가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계신데 생각보다 선행을 많이 했으면 그게 확 줄어요. 폭이.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행을 제대로 하고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못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아먹어도 어디 한개 이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밑에가 더 낮아서 확 떨어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가르쳐보면 이게 보여요. 일반고 왔을 때 얘는 아무리 못 봐도 몇점 이상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구등급제로 얘기 드리면은 얘는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 2등급이야 이런 애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1등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시험 당일날 1등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왜냐면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실수 하나만 그렇죠. 1 더하기 1을 3 쓰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아먹었을 때 매트를 하고 있는 건데 공부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그 파트에서 확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실수를 했어도 80점에서 막았어야 내가 60점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100점 맞냐 못 맞냐 이런 건 느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를 들면 항상 100점 맞는 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애, 항상 1등급이네,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애 이렇게 갈린다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은 1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른데 어머님들이 주로 보는 게 뭐냐면 1등급 나오면 끝난 줄 아시는 어머님 대만. 그게 아니거든요. 1등급도 엄청나 아내가 달라지고 있는 거고 걔네가 실력 차이가 나니까 나중에 면접 보고 이럴 때또 티가 나는 거고 이제 결국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높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내신 성적이 떨어졌을 때그 파트가 약한 건지 공부를 안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애가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세요. 애를 갈고요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얘는 이미 맥시멈 공부하고 있는 건데 갈구신 어머니 가끔 계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 얘가 이 파트가 안 맞으니까 이걸 잘 넘기고 그 다음 파트부터는 점수 나오겠지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거 좀 이제 잘안 되신 경우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남은 1년 동안 얼마 안 남았는데 정상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넣어놓은 거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년 잘 마무리하셔서 네 고등학교 대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